잠바 구닐 거예요? 아, 그, 가려주려고. 야, 얘는 너무 블랙으로 입었다. 깜장머리에 깜장눈썹에 깜장피부에 깜장무스탕에 깜장니트에 깜장벨트에 깜장바지에 깜장구두에 깜장양말. 아니, 옷을 어디 보람상교의 세상이? 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왜? 우리 가족 아가씨 두 명 왜 이렇게 꼼시가 꼼시가 아이, 끝에 새총각들은 스타일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은데 셋이 온 거예요? 아, 옆에 가 일행이에요? 그래, 야, 이 정도면 그래도 여자 같이 다녀야지. 스타일도 괜찮은데. 야, 좀 옆에 여자 좀 잡아줘. 어머? 아니, 잡아주라고 그렇게 하면 오리털 삐져나오지. 옷 찢어진다고. 그래, 좀 살살 잡아봐요. 어? 아니, 군인이 옷을 줬는데 왜 이 아가씨가 스스로 또 우뚝이 잠바를 벗고. 근데 우리 군인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. 이 아가씨 타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고수야. 보이지? 거의 우리 직원처럼 타네. 야, 지금 일부러 섹시해 보려고 한쪽 어깨 내린 거 봐. 저 고수래니까. 그 둘이 그냥 지금 뭐 무슨 사이? 오빠 동생? 여자친구 없죠? 남자친구 없죠? 장난하나 이것들. 너네 둘이 사귄다에 내 왼손 팔목가지를 건다 그러지. 꼭 저런 것들이 그냥 그 다음날 보면 똑같은 옷 입고 손잡고 돌아댕겨요 그냥. 그래, 야, 안 사귄다 왜 그러는? 여자가 쑥스럽게 그러겠지. 어제부터 사귀기로 했어요. 아주 그냥 둘이 내일 내 눈에 띄기만 해 진짜. 그냥 둘 다 바이킹에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돌려버릴 테니까 그냥. 근데 우리 군인, 우리 군인은 여자친구 있어도 돼요. 나라 잘 지켜주니까. 잘 잡아줘. 여기서 남자로 보여야 이 아가씨가 또 고백하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. 알았죠? 그리고 그거 빨리 그거 가리게 가려줘요. 아니 아니, 거기 말고 얼굴에 뒤집어씌워요. 예, 그럼 누가 누군지 몰라요. 여기도 아빠하고 딸이에요? 아유, 야. 우리 딸 이쁘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너 아빠 딸이다, 야. 귀여워.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죄송한데 아버지도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. 너 웃지마. 너 아빠 닮아서 이쁜 거야. 얼굴이 이쁜 게 다가 아니야.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. 알았지? 몇 살이에요 우리 두 아가씨? 26? 아니, 그리고 진짜 둘 다 이쁘게 생겼는데. 남자친구는? 없어? 아니, 저 얼굴에 남자가 없어. 이유는 딱 하나지. 성격 파탄. 저 보라색 바지랑 내셔널. 오, 저 이쁜 척 하는 거 봐. 진짜. 쫓아가서 찬물을 뿌려버릴까 봐 생각하지. 분명히 저 음료수통 안에 드는 거 참이슬일 수도 있어, 저거. 노란 거 보니까 맥주네. 자, 다른 게 조금만 넘어갑니다. 아, 또 우리 군인하고 또 저 아가씨하고 오늘부터 1위를 만들어. 깜짝이야. 뭐야, 쟤네 서로 남자잖아. 미쳤나 봐. 야, 남자가 남자를 왜 덮여. 아, 나 옆에 지금 군인하고 그 옆에 아가씨 잘하게 해준다니까. 저 남자끼리 잘 되려고 그래. 빨리 뒤에 잡아 얼른. 우리 군인 잡아줘 빨리. 아, 빨리 잡아. 아, 쑥스러워하지 말고. 아, 저렇게 쑥스러워서 총을 어떻게 잡는데야? 좀 잡아. 아니, 그 잠바만. 아, 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. 그 잠바 잡은 손으로 잡아주라고. 아니, 그냥 잡아. 야, 일단 잡아봐. 야, 딱 한마디만 하면 돼. 이제 날아가니 너를 지키겠어. 이러고. 아, 그 여자도 그래. 야, 좀 여자가 연약한 척 해야 좀 군인이 좀 어떻게 좀 잡아주고 이럴 텐데. 군인보다 여자가 더 잘까. 잠깐만. 여기 하얀 마스크 총각이랑 그 옆에 아이보리 잠바랑 커플이에요? 근데 이 회색 잠바가 덮친 거야? 이 진짜 눈치 없는 놈이네. 이렇게 온 거예요? 여섯 명이?
부러운 커플이고 야 얘네 끝에 있는 애들 진짜 눈치 없다. 야 차라리 저 누나들처럼 그냥 따로 댕겨 여자끼리 동성끼리 댕겨. 몇 살이야 우리 총각들? 어? 18? 아 20살은 넘어야 저 누나라도 소개시켜줄 텐데. 야 18이면 저 누나한테 가면 범죄인데. 실패야. 누나들도 실패. 우리 귀여운 딸 왜 너 자꾸 아저씨 눈치 봐. 옆에 아빠 있잖아. 힘들면 아빠한테 일어나. 좀 잡아줘요 아버지. 올라왔어요. 보호자 역할을 해주셔야죠. 아 이거 26 아가씨요 떨어질 것 같은데. 요거 청바지 요거 어찌 버텨. 언제까지 버티냐고. 자 한 번만 좀 나와요. 지금 당신 때문에 옆에 우리 딸내미 죽을라 그러잖아요 지금. 아, 진짜 뒷판에다 너 크게 플랜카드 걸어놓든지 해야지. 남자 3명 이상 탑승 금지. 빨리 가 소환사에 엮고. 얘들아 좀 넓게 앉아. 너네 너무 좁게 앉아서 좌우에 그렇게 자리가 많은데. 몇 학년이야? 중3? 아, 이제 중학교 3학년이야? 아 요즘에 급식이 잘 나온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인가 봐. 애들 보니까 아유 밥 이거 탈 돈으로 밥을 먹어. 넘어가서 우리 쪽기 아가씨. 아유 그 윗들에 당신 때문에 지금 친구 옆구리에 마일리지 다 보였잖아요. 아유 저 정도면 유럽을 가시겠는데. 아니 이 아가씨가 잡아준다는 핑계를 친구 깍대기를 베끼고 있어요. 그냥 놀래라. 둘이 친구 아니에요? 몇 살이에요? 21살이라고? 아 말도 안 돼. 아까 31살보다 언니 같은데. 아 21살이야? 아, 왜 자꾸. 야 그 남학생 쳐다보지 마. 걔 중3이에요. 걔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거 전자발찌밖에 없는데. 자 마지막 가기 전에 30초만 쉴게요. 뒤에 잡지 마시고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손 아프신 분들 손 좀 비비세요. 여기 세 총각은 친구예요? 아니에요? 여기 총각 세 명. 아 여기가 제일 큰 형이에요? 아 막내예요 여기가? 아 모르는 사람이라고? 이 끝에 총각 모르는 사람이에요? 아, 아 그럼 이렇게 넷이 탄 거 일로 와요. 왜 거기 일행인 척 하고 있어요. 나 일행인 줄 알아. 밑에 여자친구 손 들어보세요. 나 같아도 쪽팔려서 안 되지. 아 들었어요? 아, 여자친구 되게 궁금하네. 와 난 진짜 진심 이 다섯 명이 일행인 줄 알았어.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있길래 저 체크 총각이랑. 아니 똑바로 앉아요 앞에 보고. 그래 난 셋이 이렇게 앉아있길래 야 어떻게 친구 사이인데 저렇게 개성이 뚜렷한가 해서. 그 우리 26 아가씨들은 어디서 왔어요? 서울에. 확실히 이게 유튜브 찍는다 그러면 이쁜 아가씨들은 저렇게 마스크 안 쓰고 탄다 이제. 지들도 아는 거지. 아니 또 겸손한 척 하는 거 봐요. 이뻐요. 뭐 이쁜 걸 이쁘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. 아름답다 그럴까 그럼? 아름다워요. Very beautiful. 자 고생들 했어요. 이제 정리하러 합니다. 짧은 만남 짜릿한 순간 마지막. 어쨌든 아 저 혼자 타라 지시. 야 그냥 일행인 척하게 냅둘 걸 좀 봐봐. 왜 불쌍해. 자세 봐봐. 누가 봐도 왕따인데 지금. 마지막은 우리 중학교 3학년들도 한 번씩 튀겨줘야지. 우리 아들들 우리 다섯 친구는 어디서 왔어? 어? 어디? 인천? 아니 인천이 제일 만만하지. 아 나 이거 두 번째 쫓기 아가씨 귀여워 죽겠네 이 순간.
그 친구 잡아주지만 또 깍대기 벗긴다 또. 냅둬 그냥 냅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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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냅둬. 땡글땡글한 게 바닥도 잘 닦을 것 같은데 그냥 와요 그냥. 그래 떨어지고 어차피 끝난 거예요. 일로 와요. 어 왜 야 아 그 물로 또 왜 가서 그런 일 어머 살려주세요. 언니 살고 싶어요. 와요 빨리 와 와. 자 그래요 어차피 같이 떨어지지 바보야. 누가 누굴 잡아도 디스코에서는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. 뭉치면 죽는 거예요. 우리 아버님 수고하셨어요. 근데 딸을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보통 이런 데 올라오고 아빠들은 딸을 그냥 막 진짜 미친 듯이 잡아주던데 아니 애를 쳐다만 보고 있어요.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한번 잡아줘요. 아, 아 그렇죠 아버지 그 옆에 아가씨도 좀 잡아줘도 돼요. 아버지 우리 조끼 들어가서 앉았죠? 또 떨어질 건데 뭐로 앉았죠? 아우 귀여워. 아우 귀여워. 아 진짜 땡글땡글하니까 바닥도 잘 닦여.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. 역시 청소기는 똥구리 청소기였어. 빨리 와요. 귀여워. 어 귀여워. This is our house party. 마지막. 아 나 진짜 저 아사 그렇지 그래 그렇지. 야 니께 내께 어디서 만지면 내 거지. 그렇지 그래 좀 잡아주고 어, 좀 아가씨도 좀 힘든 척 좀 하고 좀 그래야 머리만 넘기지 말고 지금 충분히 섹시해 섹시해 섹시해. 아니 내 거 놔 놔 놔 놔. 어, 야 이 아가씨가 왜 맨 땅에서 번지 점프를 깜짝이야.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냥. 자 여기까지 할게요. 타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. 고생들 많이 했고요. 내리실 땐 앉아있다가 문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. 자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십시오. 반대쪽이에요.